이분의 MBTI가 예. I라고. 아 그래요. 형이 뭐 워낙 뭐 신생아부터 뭐 신생아요? 네, 다 인터뷰가 가능하시잖아요. 저는 뭐 솔직히 뭐 맡겨만 지면 예, 예. 어떻게든 하죠. 그래서 오늘 많은 예. 분들의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아, 과연 형이 이분의 뭐.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지 예. 끌어내려는 자, 속삭이는 자 엄청난 대결이 어 오셨네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구 씨. 예 천천히 다가가도 될까요? 예, 예. 천천히. 예. 아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다가가드려요.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태구 씨 일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누아르의 탈을 뒤집어쓴 수줍은 볼빨간 청년 자꾸만 신경 쓰여 놀아주고 싶은 남자 우리 배우 엄태구 씨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자꾸만 신경 쓰여 놀아주고 싶은 남자. 아 이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벌써 좀 넋이 나가신 것 같은데. 이게 괜찮습니다. 처음이라. 아 처음이라 그렇지 조금 지나면 더 나아집니까? 신기합니다. 아 예. 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일단 저기 자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엄탁구요. 제가 엄탁구 손을 좀 잡아드릴까요? 네. 아 손을 왜 잡아? 아니 손을 왜 잡아드려? 너무 긴장되실 수 있으니까. 네. 일단 너무 처음 뵈니까. 아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이 없나요? 네. 그죠. 신기하고 어떻게 스쳐 지나가서라도 어디 눈인사라도 나눌 법한데 한 번도 진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저 반갑습니다. 너 유명하잖아 이쪽 계통에서 내정적이고 말 없고 외모하고 너무 다르다고. 말이 없어요. 진짜 말이 없어요. 태구는 심신이 조금 약해요. 섭외를 하려면 네. 앰뷸런스를 일단 대기시켜야 돼요. 그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잠 잘 잤습니다. 아, 몇 시간 정도 잤어요? 그러게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요? 못 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좀 낮에 많이 자가지고. 아, 그러니까 어저께 못 잤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이제 그 예, 새벽에 일어나서 못 잤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전에는 어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적이 없나요? 그 바퀴 달린 집 빼고 아 맞네 네, 맞네 봤어요. 아 그때도 저 성동일 형님이 한마디 하셨죠? 머리 아프냐고 하셨던 거 똑부러지게 네 의견 제시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지? 똑부러지게는 해본 적은 없어. 그거 봐 어디 머리 아파? 아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빨리 만날 수 있었어요. 한 3년 전에. 맞아요. 저희가 이제 섭외를 드려가지고 응답을 하셔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 얘기를 하셨다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저희도 이해를 해서 왜냐면 이 저기 유키트 때문에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좀 드라마인가 영화 찍고 있는데 연기가 안 된다고. 아 그 정도였어요? 계속 유키즈만 생각을 하니까 좀 떨려가지고. 떨려가지고. 아, 촬영을 해야 되는데. 네. 죄송한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이게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알겠다. 아니 왜냐면 저희가 연기에 본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이 섭외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이게 오늘 좀 어떻게 이렇게 3년 만에 마음을 좀 먹게 됐는지. 일단은 그 드라마를 이렇게 방영을 맞아요. 우리와 동시간대였잖아요. 어쨌든 이게 또 드라마가 선아 씨하고 잘 됐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태구 씨. 예.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미안한 거 말고 그전에. 조언도. 애기야 가자. 7월 배우 브랜드 평판 1위, 3주 연속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1위.
네, 이제 다음 주에 끝납니다. 아, 그렇구나. 아, 벌써 이제. 아,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인사를 좀 저희 유키즈 또 하면 좋겠다. 네. 네. 뭐 좋죠, 뭐. 동시간 때 경쟁은 또 했지만. 저 좋아지셨다가 다시 좀 불편해지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지나면 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네. 그 진짜로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인사를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놀아주는 여자 이렇게 재밌게 봐주신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솔직하다. 감사 인사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고 진짜 거짓말은 잘 안 하시는 스타일 같아요.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그죠. 네. 태구 씨도 좀 최근에 한 거짓말 같은 거 있어요? 최근에 거짓말? 아 위에서 별로 안 떨린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떨리는데. 진짜 엄태구 씨가 바쁩니다. 이게 맞아요. 놀아주는 여자가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또 사랑을 받으면서 아 요즘 인기 좀 실감하시죠? 그 이렇게 기사나 인터넷으로 보는 거는 그런 걸로는 이렇게 실감을 합니다. 아니 이게 저 요즘 그 댓글이 또 요즘 엄태구 씨가 이런 댓글 또 꼼꼼히 좀 살펴보시죠? 아 네 댓글 보죠. 기억에 남는 댓글 있습니까? 약간 꽁냥꽁냥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엄태구 나는 솔로 보는 것 같다고 누가 그러셨는데 윤아 씨 좋아해요. 어머 괜찮아요? 그게 저희한테 되게 칭찬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리얼하게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의외로 태구 씨가 잘 어울려요. 아 고맙습니다. 스스로에게도 좀 도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매 작품이 사실 도전이긴 한데 너무 다른 거라 그래서 조금 겁이 났는데 네.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8개월을 촬영했는데 단 하루도 쉬운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업 시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순간에 잘 해내야 나중에 볼 때 편하니까 그 순간에 어색해서 잘 못하면 나중에 볼 때 더 괴롭거든요. 그래서 몇 번 저지르다 보니까 그 현장 공기에 좀 취해가지고 더 막 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갑시다 우리에게. 오빠가 라면 끓여줄게. 변신. 수고하게 돼. 야 씨마.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님께서 여기 또 유키즈 출연하는데 여기 좀 마음 먹는데 좀 그 어머님이 큰 역할 하셨다 그래요. 아 너무 나오고 싶은데 이제 좀 겁이 나고. 그쵸 그럴 수 있어요. 나오고 싶은데 겁이 나고 그랬는데 그날 이제 대답을 드려야 되는 날이었는데. 아 근데요. 갑자기 엄마 소원이라고 해서. 아 진짜? 그냥 생각 안 하고 끊고 나가겠습니다. 이야.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셨다고요? 아 네. 아 고생하시네. 아 그건 아닌데 처음 가봤습니다. 아 처음 가봤 어떠셨어요? 저는 막 이렇게 두 분이 즐거워하시고 저는 막 즐겁진 않았는데. 근데 다녀와서 되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평소 시력이 안 좋은데도 렌즈를 안 낀다. 뭐 안경을 안 쓰고. 아 평소에는 끼고 다니는데 네, 이제 네. 촬영할 때는. 안경을 벗고 갑니다. 아 왜요 왜요? 일단 약간 이렇게 농담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눈에 잘 뵈는 게 없어서 아 뿌옇게 조금 네, 그래서 연기할 때 아 좀 주변을 신경 오히려 안 쓰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도 렌즈 안 끼셨어요? 네, 네. 지금 그럼 전체적으로 네 그래 약간 뿌얗습니다. 아 지금 카메라 감독님 얼굴 지금 잘 안 보여요? 약간 형태랑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형태만 네. 보이는구나. 저도 지금 안 보여요, 잘? 너무 신기하고.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되게 잘 보이시고. 똑같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공군항공과학고를 나오셨어요? 아, 공군기술고등학교라고. 아. 공군 하사관을 양성하는 고등학교거든요. 그 직업 군인이 되실 뻔한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길을 가지 않고 네네. 연기자 길을 걷게 되신 겁니까?
네, 2학년 때 이제 학교를 나왔는데 군사 소속이어서 이제 전학이 잘 안 됐었어요. 아.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게 됐고.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별명이 좀 있었습니까 학창 시절에? 골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골반? 아, 골반? 네. 왜요? 그래서 골반이 좀 넓어가지고. 아, 골반이 넓어서 골반. 네. 아니, 저는 몇 학년 몇 반 뭐. 아, 그게 아니고 골반이 넓어. 아니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정복을 입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안에 누가 다 넣고 다니니까 위에 셔츠를. 근데 보통은 이름으로 많이 별명을. 뭐 엄지공주 막 같은데. 엄지공주. 아, 귀엽다. 아니 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골반. 네. 아니 그 저 학교 축제에 나가고 노래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괜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들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가 학창 시절에 제가 제일 재밌게 보냈던데 밝은 친구들이 약간 부러워서 네. 약간 밝은 척도 하고 그러다가 가요. 아, 밝은 척을 했어요. 친구들이 하도 밝아가지고. 되게 밝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몇 년도입니까? 딱 그 연도 수 하면은 노래 대충 나와요. 그렇죠. 그럼 2000년도인가? 2001년? 2000년, 2001년. 그 정도면 몇 명이 불렀어요? 일단 그걸 알려주세요. 두 명입니다. 두 명. 정말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그때 컨츄리 나와? 꺾고지. 두 명이면 컨츄리 꺾고예요. 그때 간이 뭐. 그때 뭐 저 뭐. 오 해피데이. 맞죠? 바로 간이라고 하죠. 아, 오 간이. 외가. 맞습니다. 네. 했었는데. 네, 일단 진짜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금만 한번 랩을 조금 네, 네. 힘드실까요? 네. 제가 그 아 그러게요. 한번 좀 네. 오가니 제가 다른 거 시켜주시면 다 하겠어. 아 그럼 차라리 춤이나요? 아, 이건 안 돼요? 춤이요? 네. 뭐 탕후루 같은 거? 그뭐 티라미수 케이크 이거 이게 납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나요? 아니요, 모르겠어. 아, 뭐라도 해야 되는데. 왜가? 아, 이게 이게 저희 경험을 봤을 때 앞에 있는 부끄러움의 창을 한 번에 빵 깨면 네. 또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아, 근데 이게 왜냐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죠? 맞아요. 네. 아니,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돼요. 예, 네,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이제, 지금 용기 냈어요? 가니 가니. 그냥 해봤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나를 떠나가다니 옆에서 같이 이렇게 춤을 춰주면 날 칠 수는 있나요? 많이 많이 아주 많이 많이 사랑했었었잖아. 죄송해요. 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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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좀 해야 되는데. 아니요. 혹시라도 이따가 왜냐면 안 풀리면 태구 씨가 이러다가 녹화 죽가려. 아,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예. 다음날 할 게 없고 안 보이니까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재정적으로는 방세가 한 그때 월세였는데 24개월까지 빌렸던 적이 있어요. 24개월? 네. 네. 24개월이면 2년이잖아요. 아 너무 죄송한데 계속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 20 4개월을 빌렸었어요. 아니 근데 그 집주인께서 그거를 그냥 네. 이해해 주셨어요? 네. 열심히 산다고. 이렇게 요즘 뭐 일하기 힘들지 그러면서 한 달치 갖다 드리면 그 비타민을 항상 주셨어요. 네. 항상 새벽에 미리 쓸어놔요. 계단 오르락내리실 하실 때 택배 있으면 문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거나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인터넷에 태구 씨에 관한 재미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팩트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맞는지 아닌지 태구 씨가 좀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세요. 네, 솔직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웅변학원을 보냈는데 학원에 가서 못하겠다고 운 적이 있다. 아 정확히는요. 네. 그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고 엄마가 저기 1학년 때 저기 딱 앉아 있었는데 선수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내려갔던 거예요. 아 좀 내용이 슬픈 내용이었어요.
아니 약간 떨려가지고 선수합니다. 엄마한테 갔던 거. 저도 어머님이 큰맘 먹고 태권도 학원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제가 쫄랐거든요. 근데 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분위기가. 바람 조용히. 그래서 가자고 엄마한테.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밖에 나서 쪼다라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예,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이거 사실이네요. 네. 일단 사실인데 좀 디테일한 내용이 좀 추가가 됩니다. 이 연사 외칩니다. 네, 요겁니다. 요거예요. 과거 카페 데이트를 할 때 말이 너무 없어서 여자친구가 잠든 적이 있다. 아 이거는 살짝. 진짜? 나는 이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여자친구도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심한 시간이면 몰라도 만약에 아니 근데 그럴 수 있다니까. 너무 말이 없어서 존다고. 카페 음악이나 이런 거에 그런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기억납니다. 아, 그 순간이 아 그래요? 네, 거의 20년 전인데요. 예. 네. 군대에서 휴가 나온 상태였고 여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없었었고 썸 단계였어요? 굳이 따지자면 근데 썸 그런 것도 아니었고 상대방이 엄태구 씨를 좋아했어요? 상대방은 저를 안 좋아했고 저는 많이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좋아했었던 상태였어요. 혼자 긴장을 하니까 아무 말도 안 나오고 근데 여유 있는 척은 해야 되니까 딱 하얘진 거예요. 막 진짜로 잔 건 아니고 쿠션으로 그러면서 조금 이럴 거면 왜 불렀어 나를 약간 그런 거죠. 그때 이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시간이 지나서 뭐 우리 태구 씨도 연애를 하실 거잖아요. 네. 내가 먼저 고백 못할 수도 있으니 다가오는 게 오히려 좀 더 편하십니까? 그럼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래. 차라리 그게 날 수도 있겠구나. 요것도 한번 팩트 체크를 해주세요. 우연히 만난 팬이 엄태구 씨 저 팬이에요 라고 하자 엄태구 씨가 얼굴이 불타는 고구마가 되어 뒷걸음질을 쳤고 당황한 팬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 자 팩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태구 씨가 이제 데뷔 때 원래 정해둔 사인이 있었는데 사인하는 행위가 부끄러워서 못하셨다는 그거는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있었는데 재미로 만들었는데 스스로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뭔지 알지? 어색해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뭔지 알겠어. 막 이렇게 막 내가 스타처럼 막 이러는 게 막 내 스스로가 너무 좀 이거 꼴값도 안 해 막 이런 생각이 들어.